유튜브 친구들 구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먹방맨지 떵깨요. 개떵입니다. 네, 오늘의 먹방은요, 이제 편의점에서 파는 파르페 플러리, 파르페 플러리랑 이제 월드콘 티라미수 아이스크림 사왔어요. 네, 네, 티라미수 아이스크림 또 콘에 나와가지고 한번 궁금해가지고 맛보고 싶더라고 이게. 맞아요. 맛있게 먹을게요. 이거 아이스크림 이쁘다. 아, 이제 졸려서 주무시러 가요? 어? 한번. 오, 티라미수가 이렇게 아이스크림도 나와가지고. 오, 이거. 오. 위에 보면 쿠키가 여기 쿠키 가루가 넣어져 있고요. 그 안으로는 이제 생크림 아이스크림. 어우, 맛있다. 여자친구 없어요. 뜨는 게 어떻게 뜬지 모르겠다, 이거. 뭐야? 뭐 어떻게 먹어야 되는데? 아이씨. 아, 와, 팁 맛있네. 이거 아이스크림이 처음 먹어보고라서 이거 뜯는 게 있을 때, 아, 여기 있구나. 여러분들 여기 있어, 여기 이렇게. 여기 있어, 여기 이렇게 이렇게 먹. 어. 역시 후식은 아이스크림 아니겠습니까? 맞죠? 어. 와. 저는 이빨 약간 시려서 천천히 먹습니다. 안 차갑나? 추억의 아이스크림 먹방도 해주세요. 맞네. 너 추억의 아이스크림 하면 어떤 아이스크림이냐? 나 비타오베. 아, 군것질? 어, 비타오베. 군것질 많지, 아이스크림. 와, 이거 맛있어. 먹어봐, 진짜 맛있어, 맛있어. 와, 잘 만들었다, 이거 아이스크림. 텁텁한 거 아니야? 형 텁텁한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안 텁텁해? 와. 아니, 카라멜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에. 속에는. 크림의 카라멜. 다음, 티라미수 그런 가루가 좀 있고.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맞아, 이제 추억의 아이스크림 팔지도 않던데요. 다 없어져서. 파는 데 있어요? 와, 나 이 아이스크림 넘버원이다, 진짜, 여러분들. 콘 중에. 원래 구구콘도 좋아했는데, 제가 카라멜 마끼아또 진짜 좋아하거든요. 카페 같은데 무조건 카라멜 마끼아또밖에 안 먹거든요. 아이스크림이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맞죠? 비타오베 이제 초등학교 때 200원짜리였어요? 우리 100원이었는데, 비타오베. 그 맛있잖아요. 그 약간 깨물어 먹고 막 시원해가지고. 그거랑 저는 쿠키 아이스크림 많이 먹었어요. 그거 아니면 길다란 아이스크림 말이에요. 추억에 길다란 거 길어가지고. 우리 뿅뿅님이 스티커 100개 고마워요. 이거 어디서 팔아요? 이거 시유에서 팔자. 시유에서 팔아요. 보시면 이제 위에는 쿠키 가루가 뿌려질 거예요. 그다음 그 아래 이제 생크림 아이스크림인데 또 그 아래 이제 또 쿠키 아이스크림도 있어요. 나 근데 콘 중에 맨 밑부분 있잖아, 초코. 나 여기 그 초코는 난 별로. 올드콘
올드콘은 군대에서 제가 보급 나올 때마다 낸자고 했다가 이제 이렇게 보관해요. 빼돌린 뭐 맛이 있던데 저... 이런 거. 불침모 쓸 때 올드콘 하나씩 빼먹었거든 냉장고에서. 가격은 2,000원 정도야. 선후배 전우님들 죄송합니다. 네, 이 덩기가 불침모 쓸 때 올드콘은 진짜 발사시켰거든요. 그냥 파괴시켰. 군대 때 많이 나왔지. 저거 보급 많이 나와요. 군대에서 보급이라거든요. 안 걸렸어 안 걸렸어. 맛있어요. 오. 하나 먹으면 계속 먹겠잖아. 이 콘이 여러분들 너무 적어가지고 양이. 맛있다. 여기 이 부분이 맛있는 것 같아요. 쿠키. 구구콘이랑 올드콘이 보급 나와요. 여름에 군대에서는. 와. 응? 와. 진짜 와네. 너무 춥다. 어. 와도 나오고. 와, 마지막이 이렇게 초코로 돼 있어요. 보이시죠? 마지막 부분은. 엑셀런트 맛있죠. 그거 진짜 어릴 때 많이 먹었는데. 아. 베스킨라빈스 어떤 맛 제일 좋아하세요? 민트 초코 제일 좋아요.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 요즘 비싸잖아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할인하는 데도 있던데. 콩 같은 거는 먹는 재미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먹는 재미가 있대요. 이러니까 먹는 재미가 있다. 아, 그거 아니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던지면서 먹는 재미. 밑부분 쑥밥이 돼요. 잘 봐요 여러분들. 콘 밑부분 해가지고 NG 와 마 미쳐버리겠네. 우리 소우님이 민트 초코 사랑해요 하시면서 100개를. 아, 고마워요. 민트 초코 맛있죠. 감사해요. 소우님이 하세요 뭐. 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잠깐. 오늘 날 왜 그렇게 디저트 먹방할때? 치킨은 다 먹었어요. 아, 그 날씨 아까 이거 어때? 아, 뭐 올드콘 먹었어? 형 올드콘. 아, 나 티라미수 먹었어. 이거 맛있다. 아, 전신 차리자. 덩키야. 아. 아이고 소우님 또 100점을 오늘 무슨 날입니까 그냥. 내가 이상형들이에요.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트랜스 먹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 뜯는데요. 이렇게 막 돌리잖아요. 이렇게 먹을 줄 아는 사람들만 이렇게 뜯으세요 여러분들. 막 무관으로 아까처럼 막 뜯지 마시고. 그러면 이게 가루가 좀 있어요. 이거 이것도 한번 티라미수 진짜 매니아 분들은 이 가루를 진짜 좋아하신대. 한맛도 안 나네 이거. 이렇게 이쁘죠. 와 진짜 이쁘게 생겼다. 진짜 잘 만들었어. 카라멜 맛 난다니까 완전. 그 위가 많이 두껍지 않네. 맞지? 연하네. 그 초콜릿이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초콜릿이.
와, 진짜 콘 중에 진짜 제일 맛있어요, 진짜. 콘 중에. 이 칼로리가 CU에서 팔아요. 티라미수 아이스크림. 탄수화물이 36이에요. 어, 열량이 260. 포화 지방이 7. 트레이스 지방 0.5 미만. 와, 여기 입부터 진짜 맛있어.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드세요, 진짜. 잘 만들었네. 어, 참. 편의점에서 CU에서 팔아요. 그 트라미수가 콘도 나왔는데 트라미수 아이스크림 떡 따로 나왔어요. 종류가 많이 나왔더라고. 티라미수 시작되고. 나 껍질 잘못 뜯은 줄 알았어요. 그냥 이렇게 어. 돼 있구나. 출사하면 안 돼, 그거. 이렇게 나오거든요. 3번 더. 와, 가루 때문에, 이게 가루 때문에 뚜껑을 이렇게 해놨어요. 가루 날아갈까봐. 아, 카톡 M13 모금입니다, 네. 딱 이렇게 해서. 위가 진짜 완전 부드럽다. 티라미수예요, 그냥. 이 윗부분이 그냥 딱 티라미수. 와. 그렇군. 완전 부드럽네. 아이스크림 부드러운 것도 엄청 부드러워요. 다 좋네. 아. 조심해. 빵 같아. 좋아. 좋아요, 어. 맛있다. 이 코코아 가루 조심하셔야 돼요, 먹을 때. 이게 부드러운 거는 진짜 부드러워. 케이크만큼 부드럽네요, 윗부분이. 저는 아이스크림이 얼려있는 상태라서 부드러울 생각을 안 했거든요. 진짜 부드러워. 봐봐요. 약간 월드콘 딱 당겨서 제가 그 씹어서 먹었잖아요, 이거 만져봐요. 완전 부드럽네. 와, 아이스크림이 다진가봐. 엄청 부드럽네, 이거는. 맛있다니까? 그죠? 이거 왜 이렇게 뻑뻑 딱딱한데요? 근데 월드콘은 안 녹았는데? 이거 녹아서 그런가? 아, 또 성민 100점을. 아, 고맙습니다. 고마워, 형. 월드콘 좀 딱딱하지 않아, 아이스크림이? 이거 왜 이렇게 부드러워? 그니까. 이거 딱딱하지, 아이스크림이. 이거 엄청 부드럽네. 왜 그러지? 원래 콘 자체가 밑부분이 맛없어요. 원래 콘 자체가 윗부분부터 먹는 게 아니라 원래 밑부분부터 먹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원래. 맛없는 것도 먹고 맛있는 거 먹어야지, 원래. 밑부분, 초코, 그 밑부분 맛없어. 윗부분이 제일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콘 자체가. 반대로 먹어야 돼, 원래, 이렇게. 그렇구나. 그냥 항상 앞부분부터 먹을게.
먹기가 불편해 보이십니다. 응? 오, 오. 아이스크림도 추억이 그거 그런 거 있어. 에스텔러트나 페이버스 팩리처럼 생겨가지고 뭐 아 나 팩을 진짜 좋아하는 맛대기 있어가지고 그 애는 그 아이스바 같은 그런 것도 있고. 아이스크림 그런 게 추억의 아이스크림이지. 막 이거 쿠키 이렇게 있어요. 쿠키 이렇게 파르페 플로리. 이것도 원래 비벼야 되는데 밑부분부터. 하트 한 번만 날려주세요. 아, 듀? 좀 녹았네. 아까 티라미수가 부드러운 게 아니라요. 녹아서 부드럽네요. 나는 진짜 부드럽길래 아이스크림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가? 이게 편의점도 아이스크림 다 다르지 않나? 똑같나? 눅눅한 거 아니에요? 눅눅한 거 같아요. 와우. 와. 디저트가 좀 빨리 끝나요, 원래. 맞지? 원래 디저트 금방 끝나. 대떡님 천천히 드신다는데 저 4개 먹었어요. 우리 어? 서현님이 드시면 한 개 드실 때 저는 네 개 먹습니다. 먹기가 진짜 빠른 거라니까. 왜? 응? 내가 천천히 먹는 야 응? 형도 천천히 먹는 스타일이야. 근데 너가 진짜 빠른 거다. 나 원래 천천히 먹어. 나 원래 디저트 때는 좀. 아 머리요? 아 머리 너무 이상해 진짜. 아 머리 진짜 카발 써야겠어요. 왜 머리 이렇게 잘라 어때? 아 진짜 저도 머리 이런 거 나 먹어도 돼? 저도 머리 저 이런 머리 아니었어 원래. 메뉴 선정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 축구 한번 보고, 아, 전반전 보고 왔어요. 근데 아직도 먹고 있어요, 저희가. 채소 닮으셨어요. 아. 내일 메뉴 미정이요.
군대에서는 아 군대에서는 진짜 불침 쓸 때 아이스크림 그냥 이렇게 끝냈죠 이거. 와 내일 뭐 먹방 할 거예요? 저도 내일 뭐 먹을지는 아직 정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은 내일 뭐 먹지 이렇게 정하나요? 저희는 그날그날 정하는 것 같아요. 배고플 때 우리 사장님이 10개 고마워요. 손가락 같아 한번 날려주세요. 하트. 잘 먹는 남자들이 너무 좋아요 하시는데 진짜 남자친구가 저희처럼 먹는데 막 10비 많이 나오면 어떨 것 같아요? 먹방 여기까지 할게요. 먹방 끝. 끝.